같이 오늘 저희들이 추수감사 절 맞이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주천양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감개무량한 날입니다. 한 해 동안도 저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며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전에 우리가 그든 많은 곡식들과 우리가 심지 않은 것들조차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인생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험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앞날을 지키시고 보장하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하나님이 쉴 곳을 끝없이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는 정의하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은 섭리에 따라서 우리를 고난의 처하로 하시는 분이시, 그때도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조차도,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가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들 중 죽게 감사한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은 백성이 없고 복을 받지 않은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목사님을 원망하며 또 성도들을 원망하며 형제들을 원망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불평만 대신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특별히 통일밭을 주셔서 저희를 승리게 하시고 그 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식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노력하였으나 물을 주었으나 비료를 주었으나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노력했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곡식이 잘못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천한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한결막 같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건축물, 좋은 성전, 좋은 궁궐, 좋은 아파트, 좋은 집들을 꾸며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그 겉모습에 황홀해하고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좋은 건축물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좋은 땅, 좋은 터전을 말합니다. 좋은 기초 위에 지어진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하지 않고 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터 위에 세워진 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인생의 수수할 때가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농사도 잘 지어진 것처럼, 한 해의 농사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주셔서 복된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굶게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찬양교회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할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만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제일을 대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오영남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목회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지 성도들의 수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제대로 된 영혼들이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들이 불리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중국 동포들과 북한의 동포들이 그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또 시간을 내어 이 땅에 잠시 오게 된 많은 일들 목표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 가운데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모님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의 가족이 목회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복음 증거에 영광스럽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감사의 예배로 드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잘 지키게 행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후 예배는 봉화중앙교회와 연합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서로 은혜 받고 서로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고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교통사고로부터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는 여정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